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거의 6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올리는 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결과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조차도 매일 구독자 수랑 조회수 올라가는 재미로 사신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훈훈한 주식 채널이 간절하고 절실해졌고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 욕심에는 진짜 좋은 스튜디오에서 전문 편집자 두분 정도로 구해서 미친 듯이 공장처럼 영상을 찍어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형편이 전혀 못 되는 상황이라 영상의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지속적으로 앞만 보고 그런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디테일의 끝판왕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떼레 아저씨 8대 종목 마지막 한개 남은 에코프로가 아니고 옹달책방 그리고 머니맵에 지난주에 나가서 금요일에 급등까지 나온 바로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아직 사람들한테 양극재 5대 천왕만큼 관심이 별로 없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아직 별로 보질 못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여러 타 유튜브 채널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연초부터 4월 7일까지 코스피 수익률 11.9%, 코스닥 31.1%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대주전자 재료 수익률은 77.4%로 2차전지 46개 평균 수익률 65.5%보다 높습니다. 10년 최고점 13만 5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증권사 5개 목표가 평균은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 이상이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한 것인데 단기, 중기, 장기 체결 강도의 평균값이 98.8, 100 미만으로 매도세가 소폭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부별 매출 현황과 매출 비중,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2천억 매출 중에 도전 재료가 1043억, 52%를 차지하고 실리콘 응급제가 속한 나노 재료 사업부는 470억의 매출 예상하면서 2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고분자 재료 271억, 형광채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리콘 응급제가 23년 기준으로 24% 매출에서 2024년에 58% 정도 성장한 2252억, 2025년에 약78% 매출 비중에 78% 약 78% 매출 비중에 6,146억까지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도전 재료 3%, 고분자 재료 3%에 비해 실리콘 응급제 성장률이 올해 76%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별 영업이익 비중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디테일하게 사업부별 이익을 공개하지 않아 일단 영업이익이 올해 200억에서 내년에 664억, 2025년에 1,500억대까지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률이 올해 67%, 내년에 232%, 2025년에 1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10%대 영업이익에서 2025년에 20%대까지 영업이익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 요 리포트를 참조해 보면, 올해 기준 35% 영업이익 비중에서 실리콘 응급제 영업이익 비중이 2026년에 92.9%까지 3배 가까이 폭풍 성장하여 대주전자 재료 전체 영업이익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표는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사업부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특징적인 게 전기 자동차에 많은 부분을 쓰이지만 이런 전동 공구라든지 IT 비중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테슬라, 폭스바겐, GM,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중을 늘려서 실리콘 응급제 첨가 배터리 양산을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기초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는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꿀 그 주역 중에 하나로 그간 양극재가 주목받았던 것은 차량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소재가 양극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성능 배터리 주요 소재 광물인 니켈의 함량이 90% 이상, 삼원계 양극활 물질, 뭐 LFP
LNF나 에코프로비엄이 이미 그 한계치 96%, 97%까지 지금 양극재 그 니켈 함량이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양극재 기술 개선만으로는 이전만큼의 배터리 성능과 차별화를 이루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로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전 중 리튬 이온은 음극재에 저장되므로 음극재 에너지 밀도도 자동차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값싸고 흔한 흑연이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됐고, 지금도 흑연이 여전히 주를 이루지만 실리콘이 흑연보다 이론상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고 충전 속도도 흑연보다 훨씬 빨라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재 특성상 충 방전이 거듭할수록 실리콘 입자가 부푸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흑연 대비 흑연은 15%밖에 부풀지 않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300에서 400%까지 부피가 커지므로 배터리 안정성에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라도 실리콘 함량 자체는 3에서 5%에 그칩니다. 물론 함량이 5%에만 달해도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음극재보다 50% 가까이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서 그 효과가 뛰어나고, 하지만 이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이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 양산을 도전 중이지만, 양산과 경쟁력을 갖춘 첫 관문이 바로 실리콘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배터리 업계가 목표라는 7% 또는 10%, 최대 15%까지 함량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 함량이 높은 배터리가 상용화돼야지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의 매출도 높아질 수 있는 구조고, 가격 경쟁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실리콘 음극재가 비싼 이유는 가공 과정이 복잡하고 고열이나 고압의 정제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소재 자체는 흔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업계에서 주로 실리콘 카바이드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대주전자재료 같은 업체는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실리콘 옥사이드를 통해 에너지 효율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오 배터리 머티리얼즈 같은 메탈 실리콘 등 독특한 소재를 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서 관건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든 나노 단위로 최대한 작게 가공하고 코팅을 통해 부피를 억제하면서 공정을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양산 그리고 상용화 경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충 방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경쟁력의 주요 요인입니다. 요약해드리면, 실리콘 5%의, 네, 105가 아니고 5%입니다. 실리콘 5%의 흑연을 90%만 혼합해도 흑연 100% 대비 배터리 효율이 40에서 50% 이상 증가하고요. 실리콘 소재 음극재는 초기 효율이 낮고 리튬 이온 반응할 때 부피 팽창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피 팽창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배터리 수명이 감소합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의 제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과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나 기타 뭐 MK전자가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SiC, 이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산화물 방식인데,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보다 수명 증가에서 우위이고 에너지도 고용량이지만 단점은 낮은 초기 화율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 낮은 초기 화율을 잡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재료를 기화시킬 때 마그네슘을 혼용하는 물질 특허를 받으면서 기존 실리콘 산화물보다 초기 효율도 좋으면서 배터리 수명 까지 높이는 최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아우디 이트론 GT 그리고 포르쉐 마칸, GM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매출 중에 이 나노 재료, 이 실리콘 음극재가 속한 나노 재료의 매출이 이렇게 2030년까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 하이엔드 배터리에 차별화된 중요 소재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BTR, 일본의 신해츠를 제외한 잠재 경쟁사들의 양산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025년까지는 대주전자 재료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이고, 대주전자 재료 외에는 국내에 의미 있는 경쟁사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까지 글로벌 IT향
고수익성 모바일 또는 가전제품의 이 IT용 실리콘 음극재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T용 실리콘 음극재는 퓨어 실리콘에 가까운 형태로 거의 100% 실리콘 음극재가 100% 음극재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단독 공급 예정이라 판가 또한 비싸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실리콘 첨가제 비율이 현재 3에서 5% 수준에서 2025년 프로까지 첨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이 실리콘 전체 음극재 산업 성장을 웃도는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이 이론 용량 자체가 370mAh로 이미 기술적으로 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콘 음극재의 이론 용량은 4000mAh에 달하고 충전과 방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충전과 방전 시에 부피 변화가 300에서 400%로 이 높은 것 때문에 채택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에 성공한 업체가 BTR, 신해츠, 대주전자재로 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격 저항이 낮은 뭐 럭셔리 프리미엄 차종만 채택되고 있지만 이 탑재 차종이 점차적으로 3개에서 최대 뭐 5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대주전자재로가 기존의 납품 레퍼런스 그리고 핵심 설비를 직접 설계한다는 점, 주문 제작 시에서 경쟁사 대비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MK전자라든지 SK머티리얼즈가 2023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율 문제로 이 시간 격차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들 간의 업체 간의 경쟁 구도는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더 빨리 개화하려는 시장의 확장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LFP 배터리조차도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라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할 물질 시장 규모는 2026년 690억 달러로 연평균 24% 성장하고 2025년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에서 2030년까지 16조 8천억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츠 조사에 따라도 2026년까지 20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리콘 음극재가 약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연평균 24% 69억 달러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자본 집약적이고 밸류체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네 번째로 시흥 배터리 캠퍼스 새만금 산업단지에 실리콘 음극재 증설을 진행 중인데 풀 가동할 경우 연 6에서 8만 톤까지 캐파 확보가 예상되고 올해 3,000톤의 캐파에서 2027년 4만 톤까지 캐파 확장이 예상되는데 이 2027년 4만 톤 캐파는 글로벌 1등인 중국의 BTR, 2등의 신해츠에 더금가는 수준입니다. 국내 최고 캐파는 당연한 수준이고 공법 혁신을 통한 중장기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주요 경쟁사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 시점 그리고 캐파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UV, 대형 픽업 트럭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충전 시간 단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 11월에 운영 자금 8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5회차 12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전환 가격이 중요한데 이때 발행한 전환 가격은 10만 3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 약10%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환사채 규정이 메자닌 규제 강화 전에 나왔는데 12 전환사채를 찍으면 보통 이 콜옵션,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죠. 콜옵션을 활용해서 최대 주주 지배력 보강 목적으로 씁니다. 지금의 지배 구조, 대주전자재로 지분 구조는 임준규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단일 최대 주주로 7.36%, 이밀지 사장이 6.8%, 부친 임무현 회장이 4.69%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오너일가 지분율이 27. 43%에 불과한데 이 시비를 통해서 승계 발판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거기다가 기간은 무려 2028년 11월까지 이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투자자 IMM 크레딧 솔루션은 800억을 투자해 이자 수익이 빵이고 리픽싱 조항, 그러니까 리픽싱이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건인데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해도 전환가액조차 낮출 수가 없고 통상 주가 상승 시에 발생하는 콜옵션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시비 일부를 제외수하는 투자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발행사에 이 시비를 반납하는 조건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된 앵커 출자자는 1,500억을 투자한 LG 화학입니다. 이 리픽싱 조건이 없다는 점, 콜옵션도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전환가액이 10만 3천 원이라는 점은 대주전자 제로의 엄청난 현재 주가에 대한 매력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네, 캐파 기준으로 한번 실리콘 응급제 매출을 예상해 봤습니다. 2025년 예상 캐파 2만 톤 기준으로 가동률을 고려시 출하량 8,000톤을 가정하면 지금은 킬로그램당 50불이 넘는 수준이지만 킬로그램당 50불로 하향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면 8,000톤이면 약 5,200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2027년 캐파로도 계산해 보면 4만 톤 기준으로 예상 4만 톤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역시 50불로 가정할 경우 1조 3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펙스 투자. 요 편은 실리콘 응급제가 연평균 54%씩 폭풍 성장한다는 점이고요. 요 옆에 표는 실리콘 응급제 첨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인조 흑연이나 천연 흑연 대비 실리콘이 가장 큰 폭으로 2030년까지 첨가율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기사입니다. 차세대 아이오닉도 실리콘 10%짜리 응급제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했고, 네, LG 엔솔이나 SK 온도 실리콘 10% 응급제 기반 2차전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룹 14. 두 번째로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공장을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점차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능력 또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7년까지 아까 4만 톤 말씀드렸고 매출단에서 2026년에 벌써 1조가 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르쉐 타이칸이었다면 지금 아우디 이트론 GT 그다음에 GM, 포드의 픽업트럭까지 응급제 추가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톤 8% 비중 첨가를 감안했을 때 전기차로는 370만 대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캐파를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가장 캐파로 구체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캐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일반 단일 기업으로는 이 그룹사 측면에서 투자금 자체 비중은 낮지만 캐파는 가장 공격적이고 캐파 규모로도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은 압도적으로 SK 머티리얼즈와 그룹 14 합작이 8,500억. 근데 캐파로는 2025년 만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등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3,000억 투자금에 2025년에 5,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등은 한솔케미칼로 투자금 850억에 1,500톤을 예상하고 있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제로에 이어서 드디어 올해 3월 달에 750톤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SKC 또한 432억의 투자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은 2023년 올해는 약14% 매출 증가, 영업이익 71%를 예상하는데 2024년과 2025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 2년 동안 실적 성장폭이 엄청납니다. 2024년에 매출은 96%, 영업이익 149%가 기대가 되고 25년에는 매출 102%, 영업이익 213%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이익률도 인상적인데요. 10.3% 올해 이익에서 내년에 20.3%의 약두배 가까운 이익률의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실제 영업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올해 121억에서 2025년에 960억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80억에서 140억, 다시 590억으로 증가하는데, 다만 부채 비율이 올해 내년, 내후년, 3년치 모두 200%가 넘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다행히 순차입금은 2025년에 올해 195%에서 2025년에 140%대까지 떨어집니다.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23년하고 2024년 모두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도전제 포함해서 관련 기업, 글로벌 관련 기업의 평균 23년 평균 58배, 24년 평균 28배보다도 할증받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EV/EBITDA로도 2023년 평균 29.6배,
24년 평균 17.5배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PEG 값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관련 기업 경쟁사 비교해봐도 포스코 퓨처엠 0.6배 다음으로 1 미만, 0.9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PER 값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커지기 때문에 PEG 값이 올해 2.3배에서 0.3배가 아니죠. 0.1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PEG로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비싸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매수 추세에 상당히 가깝고, 외국인 소진율 또한 15.92%까지 올랐습니다. 좀더긴 호흡으로 120일 수급을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외국인이 120일 동안 648억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439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상에 제가 보는 중요 가격대는 83,200원, 그리고 93,300원, 10,400원, 119,200원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이 전고점, 요 전고점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고, 거래량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상당한 거래량이 이 신고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주봉상 살펴보면 주봉상은 중요 가격대가 71,500원, 99,100원, 125,800원인데, 주봉상에서도 이 전고점 가격대 12만 5천원대를 돌파하고, 거래량 또한 주봉상에서도 바닥 수준이었는데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전고점인 12만 3천원을 돌파한 이후로 중요 추세선인 21선,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중이 기존의 3%에서 10% 이상까지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적용 차종이 LG 엔솔을 통한 포르쉐의 타이칸, 한 가지 차종에서 아우디 이트론, GM, 다양한 차종으로 4종 이상으로 차종 자체가 확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고객사가 LG 엔솔 외에 다양한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고객사 확대를 통한 이 Q 물량의 구조적인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 24%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양산 업체가 3개의 업체에 불과한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 대주전자 재료만의 레퍼런스, 그리고 공법 혁신, 그리고 중장기 원재료 밸류체인, 그리고 생산 수율까지 차별화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1위 중국의 BTR, 2등 일본의 신해치의 버금가는 2027년 기준으로 생산 캐파 연 4만 톤을 예상하는데, 이 글로벌 캐파로 조 단위의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LG 화학을 통한 프라이빗 에쿼티 전환 사채 조건을 통해 본 주가의 매력도입니다. 다섯 번째, IT 산업으로의 어플리케이션 적용 다양화인데, 이를 통한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의 기술력 입증, 그리고 판가는 다소 비싸게는 못 받지만 물량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77% 올랐습니다. 주가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응급제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높은 대주전자만의 분명한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글로벌 탑3급 캐파 확장, 숫자로 찍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80% 이상의 폭풍 성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본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투자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떠한 분들의 얘기도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오늘도 장시간 대주전자 재료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댓글, 미치도록 고맙습니다. 계속 영상 아이디어 주시는 거는 잘 정리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깜짝 기대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